저희가 좀 특별한, 특이한 한국 음식을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을 맛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음식 나와주세요. 예쁜 천에 가려져서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지 이건 않아요? 뭐야? 문어처럼 생긴 고기 같게 생겼어요. 우추골 아니 근데 보석 같은 생 나리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보여요? 양파 되게 많아요. 일단 소고기처럼 생겼어요. 원래 버섯도 들어있나봐요. 아니에요? 양파 있고 부추 있어요. 부추 있어요. 아 모르겠어. 고추도 있고. 뭐죠? 한국 고기 냄새인데? 이건 진짜 꿀이야? 그러면 저희가 한번 먹어보면서 맞춰볼까요? 네. 네. 제가 조금 접시에 덜어서 드리겠습니다. 두려우신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캐스퍼 씨가 자꾸 불안해하시는데. 네. 믿음이 안 가. 저희 못 믿으세요? 씹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맛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불안해요. 사람이 저렇게 의심이 많았어. 와 진짜 무네요. 바로. 좀 아쉬운데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뭐 같아요? 무엇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생기는 게 고기도 뭐인지. 고기겠죠? 고기 맛이에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그치? 응. 처음 먹었을 때 사실 문어 다리 인 줄 알았는데 해산물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쵸? 냄새 좀 독해요. 해산물 아니죠? 해산물 같은데. 스테판 해산물 진짜 싫어요. 뭔지 알아요? 표정을 그래요. 불안하게.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냄새 좋은데? 맛이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냥 간장 냄새. 소 같아. 소? 신메야. 소고기? 글쎄요. 고기 같아. 아니면은 내장. 해물은 뭐? 수도 있어요. 먹을게요. 내장 같은 거. 내장 맛이에요? 로저 씨 아직 안 먹었죠? 로저 씨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맛있다. 맛은 있는데. 네, 내장 먹으면 맛있어요. 곱창 아니에요? 이거는? 곱창 맞아요. 아, 맞아. 곱창이에요? 응. 곱창 처음 먹어보신 분 있어요? 정말요? 네. 어때요? 스테판 씨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곱창 싫어해요? 저는 원래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 사실 B1A4라는 아이돌 그룹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그룹 멤버 중에 곱창 좋아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맛이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지 생각했거든요.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곱창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곱창 정말 많이 먹어요. 조금 조금만 좋아할 수는 수가 없고 좋아하면 완전히 맞아, 좋아하는 맞아, 거죠. 맞아. 내가 뭐냐면 옛날에 왕십리에서 살거든요. 여기서 곱창 유명해요. 한국 왕십리. 왕십리에서 잡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먹방을 찍고 계십니다. 카스 씨 혼자서 한 접시를 다 끝내고 계세요. 로저 씨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맛있어요. 다 입맛에 맞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게 엄마의 마음일까요? 제가 요리한 건 아니지만. 엘리 씨는 어땠어요? 전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제가 곱창이 몇 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멍신리에서. 근데 이거 따로 제목이 있어요? 그 요리가. 이거는 곱창 볶음인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곱창 구이로 먹을 수도 있고 뭐 내장탕 국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전골로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사실 이 곱창 막창 내장을 먹는 게 한국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뭐 외국에서도 네. 스튜로 만들어서 먹고 뭐 수프로도 만들어서 먹고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어요. 곱창은 뭐랑 먹어야 돼요? 소주? 티타니랑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뭐죠? 소주? 곱창이랑 소주? 안주예요? 안주로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술안주로 많이 먹어요. 몰랐어요. 다음에 시킬게요. 티파니 씨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죠? 많이 먹어봤죠? 아니요. 저 안주 이거 안 먹었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곱창 타는 게. 근데 이게 처음 먹었을 때 조금 되게 강해요. 맛은. 근데 두 번 계속 먹으면 맛있어요. 추천.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어요. 이제 그만 드시고 다음 질문 주셔야 돼요.